RPG 그대로의 RPG 불멸의 전사 2. 아 지금 아직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 김준호 선수와 최지성 선수 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뭐 개인적으로 최지성 선수의 저 자리에 최민준 캐스터가 있을 수도 있었다. 그렇죠. 네, 원래 그 자리였었거든요. 미련은 네. 버리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제재에 대한 애정이 아직 식지 않아 가지고. 네. 하여튼 이번 경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자 경기 보겠습니다. 자 김준호 대 최지성, 최지성 대 김준호 6조 승자전 경기 만나보고 계십니다. 네, 뭐 이번에도 프로토스 대 테란 경기이긴 한데 뭐 앞서 했던 주성욱 선수와는 약간 다른 경기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김준호 선수는 뭐 그렇게 정파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변수적인 측면을 많이 노릴 것 같고 이 최지성 선수는 정찰을 안 하기로 진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그래서 경기가 은근히 쉽게 끝날 수도 있어요. 김준호 선수가 그걸 모르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찰을 안 한다는 것을 좀 이용하고 또 지금 전진건물 하러 나가고 있죠. 정찰을 안 하기 때문에 전진 우주관문을 딱 하게 되었을 때 한 네. 방에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탐사정이 슬쩍 나가보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우주관문 짓겠죠? 예. 보통은 언덕 위인데 네. 더 가까운 쪽에 네 이게 왜냐하면 저기 언덕 지형을 사신이 저기만 보고 딱 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사신을 뽑게 되면 예. 그래서 그것까지 노리고 그냥 나는 좀 더 가까이 아래에다 짓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정석을 할 때 하면서도 상대방의 스타일을 알면 네. 화끈하게 찌를 줄도 아는 게 또 김준호죠. 네 그러니까 우승을 한 선수겠죠. 우승자 특집인 것 같아요 오늘. 네, 다 우승자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선장에서 왜 우승자만 있죠? 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래서 스타리그 예선이 뚫기 힘들다는 거죠. 네. 역시 자기 본진 근처만 정찰을 해주고 좀 최지성 선수가 상대가 뭐 하는지 관심이 아예 없어요. 네. 자, 그러면서 나중에 광자가 충전 러시까지 네. 같이 할 생각인데 아 근데 지금 예. 이게 탐사정을 보면 탐사정 봤습니다. 네 그러면...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네. 네, 정찰이 안 왔거든요. 탐사정 여기 왜 있지? 그럼 앞쪽에 파일럿을 건설했을 가능성을 네. 알 것 같죠. 벙커를 지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크게 동요하는 것 같진 않아요. 최지성 만약에 알았다면 트리플을 안 갔겠죠. 네. 역시 김준호 선수가 네. 스타일을 네. 잘 알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정인종 해설이 김준호 선수의 많이 차용을 했고 이 네. 선수를 보고 많이 배웠다고 했는데 네. 역시 그럴만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건 잘 막았다. 예, 하도 드롤 보냈어요. 아 근데 지금 트리플을 올린 테란이라 벙커도 없는 상황이고 네 이거 엄청 위험하죠. 이거 그렇죠. 거의 못 막죠. 네 거의. 입구에 신경을 쓰자니 예언자의 네. 본진이 탈탈 털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공항연구소를 지어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올라가는데 타이밍이 많이 늦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정찰을 안 해가지고 예 이런 좀 정찰을 안 한다고 네. 예, 말씀을 해석하셨던 최지성 선수의 단점이 이렇게 패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한번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되면 또 예언자 이후에 이제 연결체까지 지어주는 모습이죠. 네, 근데 차원 관문 업그레이드를 좀 늦게 누르기는 했네요. 네. 두 번째 예언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 뽑혔을 때 찍긴 했는데 워낙에 상황 자체가 유리하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뭐 예언자도 좋긴 한데 뭐 추가로 공업 포격기까지 뽑아주면 예. 좀 더 좋은 상황까지 만들 수 있죠. 왜냐면 상대가 지금 트리플이기 때문에 뭐 공업 올인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업을 보게 되면 압박감이 엄청나잖아요. 네. 아 이러면서 그냥 점멸로 네. 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를 네. 사용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앞쪽에 틀어막은 입구를 다 뚫어내고 다 드러내고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예언자 아 지금 너무 네, 아프죠? 네. 최지성 선수 입장에서 이게 그냥 무난히 운영으로 흘러갔을 때는 병력이 진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카도와 네. 예언자가 다시 한번 또 안쪽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최지성 선수가 최적화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반에 피해를 입게 되면 네, 많이 힘들죠. 바로 트리플 진짜 뭐 딱히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 저 예언자가 네. 나중에 뭐 정지장 소음을 더 깔아줄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뭐 파수기 하나만 생산해주게 되면 예 못 나와요 이거 테란이 절대로. 네.
넥서스를 무한으로 뽑아도 되고 전멸이 아니라 그냥 공명사도 쪽으로 가네요. 그냥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대방의 돈줄을 지금 틀어막고 한번 억제를 시킨 다음에 본인은 지금 연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소수의 병마저 커트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자, 예언자가 다시 한번 또 괴롭혀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포탑도 좀 광물을 좀 더 잘 캐기 위해서 저렇게 뒤에다 지어줬는데 예. 네,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고. 아, 무엇보다 테란의 테크가 확실하게 좀 늦긴 늦네요. 이제서야 군수공장인데 프로토스를 뭐 보면서 마음 편히 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앞에 파수기 하나만 해서도 네. 뭐 그런 플레이는 안 했는데 굉장히 암울하죠 지금. 지금 군수공장이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의료선이 떠도 아 그다지 빠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아예 우주공항 자체가 없습니다. 네, 너무 느리죠 지금. 지금 잠깐 휴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쉬는 게 아니라 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최지성 선수는 뭐 이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 손을 푼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자, 뭐 여유만 된다면 네. 뭐 제도소까지 지어서 뭐 공일업까지 해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냥 그 자원을 관문 쪽에 투자를 해버리네요. 네, 지금 김준호 선수도 가스를 안 캐고 있기 때문에 가스를 3개만 캐잖아요. 저거는 뭐 사도를 네, 많이 뽑아서 그냥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사도 물량으로 끝낼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네. 아, 지뢰도 정말 한기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네, 그리고 지금 방패업을 먼저 해줘가지고 네. 자극제가 너무 느려요. 사도가 올 때 이거 절대 안 될 타이밍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맞기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자, 파수기 4기 왔습니다. 아, 우주공항이 이제 완성인데 뭐 아직 의료선을 찍지도 못했고요. 벙커 하나는 바로 역전으로 나가버리면 되는 거고 진출자 또 한 명 나왔다고 합니다. 누군가요? 한희석! 김준혁 선수와 함께 네. 예. 세 번째 저그네요, 김준혁. 아, 그렇네요. 되게 반갑네요. 네. 저그의 진출자가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참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희석 선수도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네. 와, 이번 예선을 통해서 조금 더 부활했으면 좋겠네요. 뭐 경기로 돌아와서 예. 뭐 예언자로 뭐 같이 가도 되고 아니면 뭐 본진 경력 빼게 하고 가도 되고 뭐 자기 마음이죠. 자, 들어옵니다. 아, 예언장 좋아요. 네. 자, 위쪽 벙커 들어갈 필요 있겠고요. 네. 어, 근데 벙커 네, 두 개까지 지어주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데 네. 예언자를 잡을 자,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벙커까지 뚫어낼 수 있을지 네. 자, 네. 추가적인 사도 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싸울 수 있죠, 벙커가 몇 개가 있든지 간에. 네, 그냥 저거 벙커 무시하고 네, 일꾼 잡아도 돼요. 아, 지지 나왔습니다. 자, 김준호 대 최지성, 최지성 선수가 끝까지 막아보나 했습니다만 김준호 선수의 몰아치는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1경기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김준호 선수도 이제 빨리 피로감을 끝내고 2경기까지 잡고 자기도 챌린지 진출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싶을 텐데 자, 최지성 선수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스타일의 변화가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하니까 네. 예. 그냥 안 봐도 마음 편하게 전진공을 딱 꽂아버리고 쉽게 네. 이겨버리잖아요. 이럴 때 최지성 선수가 조금 더 아, 김준호가 예측하기 힘들만한 그런 변칙적인 수를 들고 온다든지 예. 뭐 그런 수가 필요할 때예요. 네, 김준호 선수도 프로게이머이다 보니까 예. 상대가 맨날 하는 것을 노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좀 최지성 선수도 서치를 했다 안 했다 좀 이런 식의 그렇죠. 변칙적인 플레이를 보여줘야 될 텐데 네. 예. 어 근데 뭐 물량이 나올 때는 또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못 버리는 것 같은데 다음 경기에서 이기려면 그리고 또 스타리그에 진출하려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지성 선수는 초기에 탐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김준호 선수는 이 기세를 그대로 몰아서 이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 또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대 최지성, 최지성 대 김준호 네. 예, 선수 지금 경기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